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라디오 좋아해? 신곡 라디오로 돌아온 헨리에게 묻겠습니다. 여섯 글자로 대답을 이렇게 바로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오케이, 거예요. 네, 네, 자 네. 여섯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라디오 좋아해? 오케이 여섯 글자. 네. 아 엄청 좋아. 좋았어요. 어, 오케이 네, 엄청 좋아. 여섯 글자 됐어. 오케이, 그래. 엄청 좋아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텐션업 초대석 무려 6년 만에 정식 앨범으로 돌아온 글로벌 아티스트 천재 뮤지션 헨리와 함께합니다. 우! 어서 오세요, 헨리 씨. 어, 네. 오. 괜찮나요? 라디오 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 나온 거라서 아. 네, 좀 잘 부탁해요. 아,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볼륨 가족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볼륨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헨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헨리가 또 볼륨에 와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초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됐죠? 아까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스터키 기억나죠? 기억나죠. 야, 같이 전현무 팀으로 게임을 아주 활기차게 우리가 했었었는데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팀. 아 맞아 그때 얘기 많이 같은 했죠. 같은 팀이었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아마 빨간색 옷 입고 네. 막 안에 막 티셔츠 입고 이렇게 막 팀 해서 아. 했던 것 같은데 와 우리 진짜 우리 좀 이게 좀 많이 2017년 10월 방송이었네요. 아,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때 되게 좀 젊었어요. 맞죠? 그때 되게 젊었었다. 하고. 그러니까 네. 그때 한 새벽 4시에 모이지 않았나요? 그 현장에 다 같이. 그 다음에 새벽 4시까지 찍은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었던 그런 아주 그랬던, 뜨거운 촬영 현장이었죠. 네. 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요. 전 근데? TV에서 헨리 씨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야, 또 닉네임 헨리 모어님께서 오빠는 단 하루라도 푹 쉬어본 적 있나요? 음반 작업, 예능, 너튜브, 드라마 촬영, 화보 촬영 도대체 언제 쉬나요? 라고.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혹시 가장 많이 잔 거 몇 시간이었는지 기억나요? 아 사실 그 제 노래 나오는 날 음원 딱 발표된 기억나는데 날 그날 좀 많이 자요. 아. 그러면 딱 그날 전까지는 준비 엄청 많이 하고 긴장되고 막 밤새고 막 뭘 준비하고 무대 준비하고 근데 딱 그날 되면은 모든 것도 다 클리어하고 아. 그날 한 얼만큼 잤어요 그날? 저녁 6시까지 잔 것 같아요. 야 네네네 진짜 좀 오래 잤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오래 잤네. 아까 그 닉네임 뭐였죠? 헨리 헨리 모어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청 많이 잤어요. 아, 많이 네. 자고 네. 있다 요즘. 그래도 또 음반 활동 오랜만이라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돼? 그냥 6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음악 방송 언제 했는지도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음악 방송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구나. 진짜 오래 마스터 키보다 훨씬 오래 됐고 네. 그때는 진짜 어렸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저번 주 놓고 하니까 너무 네, 설레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무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대 드디어 올라가니까 뭔가 시원하고 엄청 좋았어요. 아, 그 뭔가 묵어있던 그게 뭔가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겠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고고햇님님께서 독립하고 나온 처음 게다가 6년 만에 나온 앨범인데 느낌이 어때요? 하셨거든요. 또 1인 기획사를 차리고 처음 낸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죄송해요. 우리 저의 팬들한테.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좀 중간에 너무 좀 이렇게 일들 많았어요. 일단 네. 회사도 만들었고 회사도 나왔고 근데 이제야서 이렇게 다 정리되고 만들 수 있어서 좀 너무 죄송해 너무 오래 걸려서. 아 그래도 네. 또 팬분들은 나와줘서 또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오랜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와서 이 바쁜 와중에 볼륨을 또 찾아와 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디님. 음악만 천재인 줄 알았는데 언어 천재, 댄스 천재, 연기 천재, 예능 천재, 요리 천재, 노력 천재, 운동 천재, 얼굴 천재, 센스도 천재, 못하는 게 1도 없는 천재, 만재 아티스트 헨리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와 이게
뭐해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이게 이 대본 누가 썼어? 와, 부담스럽다고 대박이다. 하면서 되게 웃고 좋아하고 있어. 아니 좋아하죠. 네, 아이 너무 와. 야. 왜 오는 게스트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음악도 아니, 깔고 그래요? 이렇게 와, 천재가 많이 들어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와우, 손님 진짜 중에. 너무 어우 어,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헨리가 지금 천재 만재인데 또 모자래요. 앞에 소개한 것들 말고. 너 그런 것들은 진짜 잘 못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정확한 천재? 거 없어요. 예. 그냥 어느 정도만 배웠고요. 네네네. 예, 근데 저보다 이렇게 하나 씨가 언어 천재잖아요. 아 아니에요. 예? 우리 마스터키하면서 이제 중국말로 한번 예, 이렇게 들어볼게요. 못합니다, 못해요. 네, 수이진 하오마. 하이하오. 하이하오. 그저 그렇다. 니 하이 지더마. 아, 지더 지더. 아직 대박이다.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라고 제가 아주 간단한 이 정도는 누구나 하죠. 에브리원, 아, 에브리원 캔. 어. 네네네. 겸손 천재였네 우리 또 헨리 씨가. 감사합니다. 겸손 천재. 닉네임. 헨리 같은 아들 바레님께서요. 모두가 음악 천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엄청난 노력파? 궁금합니다라고. 타고난 천재 아니면 엄청난 노력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말하는 건 저는 천재라는 게 이게 있다는 게 좀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천재라는 게. 다들 이렇게 보면 그 좀 좀 저 말고 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뒤에 보면은 네. 얼마나 이렇게 다들 노력하는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네, 저는 네. 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잘하지 않아서 네, 뭐 모르겠어요. 네, 겸손하시네. 네, 겸손하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는 사람이다 헨리는. 좋습니다. 타이틀곡이 라디오예요. 사실 라디오에서 헨리를 자주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라디오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저는 네. 오늘은 저의 이 노래의 라디오 데뷔요. 오케이 그 말 말이요. 데뷔 첫날 라디오의 야. 라디오의 첫 방에 라디오의 라디오 첫 방. 저는 예, 오늘 이렇게 꼭 저는 꼭 라디오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아. 이번에 저의 노래 네. 제목이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라디오는 어떻게 서는지 라디오는 어떻게 보면 옛날 기계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아니요 좀 옛날에부터 옛날에부터 있었던 기계잖아요. 아날로그 감성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옛날 추억들 생각하면서 이제 아마 우리 시대까지는 80년대생들 이제 그 라디오 기억나요? 그 테이프 옛날에 네. 좋아하는 노래 전 하나 씨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노래 있었으면 테이프 놓고 녹음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아직 그때의 약간 추억들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든 노래라서 그래서 라디오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아 그런 네. 제목에 네. 근데 지금은 라디오 하고 있네요. 되게 신기해요. 네. 라디오를 하고 있고 그럼 이번에는요 활동 중에 좀 라디오에서 헨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번에 예, 라디오 좀 많이 나오 라디오 많이 네네.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네. 처음이요. 첫 아, 첫 네. 라디오. 네. 예. 오 이런 오 아주 의미 있죠. 이런 아주 이런 의미 소리들 누가 누르고 있어요? 카네 씨가 누르고 있어요? 그러는 거? 제가 누르겠습니까? 와 제가 여기 콘솔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우리 PD님이 눌러주고 아, 계세요. 선수. 오 소리 이거 뻥뻥뻥뻥. 아 나팔을 직접 불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소연 PD님. 좋네요. 아, 네. 이, 네. 자 닉네임 리얼리 러블리 헨리님께서 야 라임을 맞춰주셨네. 리얼리 러블리 헨리. 네. 오. 라디오로 삼행시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언어 천재니까 이거 가뿐히 하실 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언어랑 상관없네. 삼행시 라디오. 가볼게요.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해야 돼요. 자 라면. 좋아요. 디 있어요. 디 라면 디 디저트로 라면 디저트로 자 마지막에 오 어떻게 될까요? 오 맛있다. 진짜 이게 맞지 어려워. 아 헨리는 라면을 디저트로 먹는구나. 그럴 아니요, 수 있지. 아니요. 아 그럴 수 있어. 좋아요. 어, 네네네. 자 헨리가 공들여서 만든 타이틀곡 라디오 무려 여기서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헨리의 라디오.
아무리 밝게 빛나도 난 언제나 부족해. 참 쉽지 않아 난 계속 싸우려 해도 이젠 어쩔 수 없나 봐. I did it for you, cause in my mind nothing lasts. 내 머릿속에 fairy tales, 난 믿지 않은 fairy tales. Oh, 오늘도 난 널 찾아가. 난 믿지 않은 fairy tales, 뻔한 fairy tales of you and I. 이 노래 on the radio 아프게 계속 들어도 이제 내 맘속엔 자꾸 내 맘속엔 I'ma keep it playing on and on and on. 이 노래 on the radio 아프게 계속 들어도 이제 내 맘속엔 자꾸 내 맘속엔 끝이 없는 노래 on and on and on.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난 언제나 더 원하는데. I did it for you cause in my mind nothing lasts. 내 머릿속에 fairy tales, 난 믿지 않은 fairy tales. Oh, 오늘도 난널 찾아가. 난 믿지 않은 fairy tales, 뻔한 fairy tales of you and I. 이 노래 on the radio 아프게 계속 들어도 이제 내 맘속엔 자꾸 내 맘속엔 I'ma keep it playing on and on and on. 이 노래 on the radio 아프게 계속 들어도 이제 내 맘속엔 자꾸 내 맘속엔 끝이 없는 노래. Nor we any know day Moju to the sweet gay. I'm in love with you, I'm without your love. Nor we any know day Moju to the sweet Radio Acoustic Virgin이었습니다. 와, 라디오. 아, 네. 헨리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진짜 헨리 씨. 네. 제가 이 노래 나온 날, 네. 나온 날 바로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음원이랑 똑같아요 라이브가? 너무 잘 부르시는데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CD를 드시고 오신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니요, 라디오라서 제가 조금 더 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야,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근데 아, 방금 했던 거 이제 그 조금 원곡이랑 다르게 네. 아쿠스틱 버전 조금 더 이 라디오면 라디오 들으면서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와. 제가 예,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게 예, 어쿠스틱 예. 버전으로. 어쿠스틱 버전으로. 네. 라디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 작사 작곡뿐 아니라 악기 연주도 직접 했다면서요. 어떤 악기들이요? 아, 일단 이 앨범에 좀 많은 악기들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그 라디오에서 네. 들을 수 있는 노래 아, 들을 수 있는 악기들은 약간 좀 특별한 신스 소리 같은 거. 신스 소리 같은 거 기계 약간 키보드인데 네. 저 이번에 저 음악 방송 보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신디사이저 같은 거를 좀 많이 눌러요. 아, 신디사이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가 다 제작하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 이번에 좀 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은 한번 아, 저희 무대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야, 또 특별한 네. 안기가 또 함께하는 네네네. 무대. 어, 녹음하는데 시간도 꽤 걸렸겠어요. 이 라디오는 얼마나 걸린 곡이죠? 녹음할 때? 아, 녹음 사실 야, 이번에 저의 앨범 다 저의 집에서 녹음했어요. 아, 집에서? 네, 집에서 이제 아, 정식 뭐 그런 스튜디오 가서 막 녹음 안 했고. 네. 아, 다 집에서 했고. 어, 지, 어. 집에 그 지하 거기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봤거든요. 어, 보셨어요? 막 미술 막 어, 여기 막 무서워요, 액자, 이분. 액자 만드시는 거 봤거든요, 거기서. 와우. 야, 거기서 음악 작업을 하셨네요. 와, 그런 거 다 보세요? 아니지. 아니, 그렇게 바쁘신데 난 그런 거 안 보지. 예, 그 밑에서 다 그러셨구나. 했고. 아, 뭐냐면 이번에 뭔가 최대한 좀 솔직한 저의 목소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다른 녹음실 가서 다른 녹음실 가면 또 편한데 또 공간이 조금 다르니까 조금 다르고 저희 최대한 편한 그런 모습들 이렇게 못 나올까봐 다 집에서 했어요. 이번에. 그럼 집에서 하니까 편안하게 녹음하니까 막 맨발로 하고 이랬겠네요. 어? 예, 어, 어떻게 하셨죠? 아, 그랬어요, 진짜? 저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집에서 봤어요? 집에서 녹음했다고 하니 그냥 진짜 가장 편한 상태로 하시지 않았을까 네, 해서. 그 맨발이 문제 아니고 이제 다들 다 약간 좀 예, 좀 엄청 편해요. 아, 내추럴하게. 내추럴하게. 하셨다. 네네네. 그랬구나.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 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그런 질문을 거죠. 질문을 한번 볼게요. 악기 연주에 관한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헨리 마누라 님께서 혹시 배우고 싶은 악기가 또 있나요? 라고 혹시 있어요? 헨리 씨 또 배워보고 싶은 악기? 아니요. 저는 뭐 생기면 제가 배울 텐데 일단 저는 약간 못 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네, 그래서 거의 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웠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드럼을 잘못 쳤는데 이번에 드럼 꽂혀가지고 드럼 아예 제작해가지고 이번에 이 라디오에 무대도 볼 수 있어요. 드럼 엄청 막 미친 와, 사람처럼 그걸도 준비를 때려요. 해주셨고 네 그거 뭐 옛날에 그 뭐 아쟁 같은 거 아쟁 그럼, 아쟁 네네네네 어? 나 좀 잘한 것 같아 잠깐 아쟁 성대모사를 갑자기 해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그것도 배웠고요. 와 관심 있으면 무조건 다 배우는구나. 네 근데 중요한 게 다 못해요. 다 조금씩 해요. 조금씩. 아, 그래도 배우는 게 어디예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사연은 우리 헨리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네.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 4페이지. 네, 저도 너무 좋죠.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이게 4페이지. 오케이. 자, 닉네임. 네. Lovely Sweetie Henry 님. 네.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뛰는 장면이 있던데 무슨 생각하면 뛰었어요? 궁금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련한 얼굴로 달렸다고. 무슨 생각했어요? 달릴 때. 솔직히? 엄청 힘들다. 뭐냐면 딱 이 부분 나올 때 네, 제가 네. 엄청 막 뛰는 거 이렇게 숲속에. 네, 네. 아, 그래서 그때 좀 더웠고 옷도 많이 입었고 되게 막 엄청 힘들고 막 그리고 한 번만 안 했고 네. 여러 앵글 하니까 몇 번이나 드라마, 찍었어요? 와 그게 한 열 번 뛴 것 같은데 전력 질주를 네. 근데 뛰면서 너무 힘든 게 얼굴 하면 안 되니까 네네. 아 울버린 봤어요? 울버린 봤죠. 그 뛰는 거 그 숲속에서 뛰는 거 전 그거 한번 보고 했어요. 아 그거 한번 보고 최대한 그 울버린스럽게 좀 영상을 참고를 했구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좀 창피하지만 아 또? 네. 네, 또 있어요. 헨타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헨리 씨가 소개해 주세요. 헨타민님. 훈이. 헨타민. 아, 헨타민. 아, 헨타. 그러니까 훈이 아니고 헨타민님. 네. Imagine Dragons, 5SOS, Charlie Puth 모두 다 헨리를 언급했는데요. 기분이 어땠어요? 같이 작업해보자는 말도 했던데 계획이 있나요? 또 비긴 어게인에서 헨리가 커버한 노래가 엄청나게 화제였고 원곡자들이 러브콜까지 보내왔잖아요. 이때 기분 어땠어요? 일단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딱 예를 제가 뭐 앨런 워커의 뭐 Faded 이렇게 불렀을 때 막 바로 거의 댓글에 앨런 워커 직접 뭐 봤다고 너무 같이 작업하자고 하는데
아, 일단 너무 너무 영광스럽죠. 뭐 그리고 나중에 같이 뭔가 같이 무대를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한데 빨리 하고 싶어요. 아, 네, 빨리. 네. 그분들이랑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네.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상황이 그쵸? 좀 좋아지면은 바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 우리 팬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헨리 신곡 라디오 만관부님께서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부르는 거 듣고 입덕했는데요. 딱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헨리 혹시 가능할까요?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tired, cause I 까먹었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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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Tell me you're not a believer, believer, oh. 네네네. 아, 죄송해요. 제가 준비 안 됐는데. 야. 네. 그러니까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했는데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갑자기. 예. 코코 더 젠리 님께서 오빠 민트 초코 좋아해요 하셨거든요. 민트 초코 아시죠? 헨리 네. 씨. 요즘 민초파 반민초파의 대립이 아주 팽팽한데 과연 헨리의 선택은 민트 초코? 좋아해요? 저 진짜 싫어요. 좋아해야 돼요? 심지어 진짜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반민초파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는, 어디 가서 네. 반민초파다. 반민초파다. 그러면은 자 파인애플 네. 피자는 어때요? 괜찮아요? 하와이안 피자 이런 거. 아 진짜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파인애플 피자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 이건 그래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싫어하지 네.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아요. 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니면 좋아해요? 좋아할까요? 아니요 상관없어 다시 할까요? 헨리 씨가 솔직한 거 나 좋아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뭐. 좋아해도 되고 안 좋아해도 이건 아, 그래요? 정말 자유로에 맡깁니다. 네네네 알겠어요. 네. 오, 야, 긴장됐네요. 강요하지 않아요. 네.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 헨리와 텐션업 초대석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2부 마치고 저희는 3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강하나의 볼륨을 높여 듣고 계시고요. 저는 부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탑5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가수 헨리입니다. 야, 부모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탑5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아니요, 이거 진짜. 본인이 직접 얘기한 아, 이거 거래요. 너무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너무 진지하게 분위기에 취해서 안 돼요. 네, 네, 아, 그랬던 거구나. 네. 아니 근데 진짜 부모님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예능 출연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친근하게 헨리 씨를 느끼고 있거든요. 좋아하고 닉네임 뿌미뿌미님께서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주옥 같은 곡들을 언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꼭 알고 싶어요 하셨는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헨리의 여정이 담긴 이번 앨범 한 곡씩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와우. 헨리의 앨범 트랙 털기 첫 번째 노래부터 주세요. We can get it on tonight. 헨섭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노래 어떤 곡인지 헨리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이 곡은 여러분들 좀 답답할 때, 좀 신나고 싶을 때, 아니면 친구들은 같이 놀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바로 들면 좋을 것 같은 노래예요. Hands Up입니다. Hands Up. 네. 래퍼 PH1이 참여를 했는데 원래는 모르는 사이였다면서요. 오, 네네네. 어떻게 부탁하게 됐어요? 아, 사실 저는 항상 PH1의 목소리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좋죠. 그 랩하는 스타일도 너무 좋았고 네. 아, 이 친구랑 나중에 언젠간 한번 이렇게 콜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딱 이 노래 끝나고 이제 이 브릿지 부분에 아 누구한테 전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PH1과 생각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네. 새벽에 제가 어떻게 이 PH1의 번호를 받고 그냥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뭐, 다짜고짜. 네. 그 다음에 이거 혹시 할 생각 있냐고 노래 보내달라고 그래서 노래 보냈고 와. 바로 그냥 나는 30분 후에 보내줄 테니까
너무 막 너무 좋다고. 와. 그래서 바로 이 지금 듣고 있는 부분에 랩 부분을 바로 30분 후에 바로 저한테 보냈어요. 와, 30분 만에 탄생한 랩 그러니까요. 파트네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랬고 그리고 너무 잘 이 곡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또 곡 작업을 통해 알게 된 PH1 씨와 이제는 친하죠? 아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는데 음악적으로 엄청 친해요 지금. 음악적인 네, 친밀함이 많이 그러니까, 좋아졌다. 네. 어, 헨리의 폭풍 친화력이 또 유명하잖아요.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헨리만의 매력 무엇일까요? 사람들 뭐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낯가리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너무 life's too short 이렇게 인생이 너무 짧아 너무 짧고 네. 이렇게 낯가릴 시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낯가릴 시간도 아깝다. 너무 아까워요. 나 아니 왜냐면 야, 정답이네. 왜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불편하게 낯가려야 될지 저는 그게 좀 이해 안 돼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빨리 친해지고 만약 그 사람이 안 맞으면 그럼 네. 안 맞는 거고. 야, 명언 네. 천재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네. 좋습니다. 낯가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삶이 짧다. 이어서 다음 트랙 털어볼게요. 예. 3번 트랙의 지금이야입니다. 이 노래는 락의 느낌인 거죠? 네. 좀 이것도 좀 답답한 마음으로 만든 건데 약간 네. 락하면서 좀 다들 좀 완전히 explode 하고 싶은 완전히 열고 확장하고 열고, 싶은 예,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의 메시지는 일단 제목이 지금이야인데 네. 메시지는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지금 하라고 right now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네 뭐 past보다 이렇게 옛날보다 미래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네 이거 뭐 아마 밤새서 놀고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좀 분위기 잘 맞을 것 같아요. 밤새고 논 다음에 밤새고 놀고 이 노래 듣고 딱 좋은 노래다. 네, 딱 좋은 노래.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알죠? 아, 예. 느낌 알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헨리 지금 당장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먹고 싶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먹고 싶은 거. 예. 이연복 셰프가 만든 샤오롱바오. 2번 헨리의 단골 한정식집 정식. 자, 이 중에서 헨리의 선택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Right now. 이거는 오케이 우리 셰프 선생님의 그 샤오롱바오일 거예요. 네. 이연복 셰프가 만든 샤오롱바오. 네네네. 이유는요? 저의 선생님이요. 선생님. 저 요리 선생님이었어요. 아 요리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의 선생님을 콜라했.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트랙 털어볼게요. 네, 이 곡은 Just Be Me라는 곡인데요. 우리말로 네. 하면 그냥 나잖아요. 네. 네. 헨리가 가장 헨리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좀 어려운데요, 질문이. 제일 저다운 순간? 네. 모르겠네요. 이거는 모르겠다. 잘 네.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저다운 게 뭔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 이 노래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뭐 때문에 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진짜 나다운 게 뭔지. 네. 근데 제가 이 노래 쓰면서 이제 깨달은 거 되게 많았는데 네. 이 노래의 중요한 게 이제 메시지는 이제 나대로 해도 괜찮다. 뭐 누구를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자신감에 대한 노래예요. 네. 사람 그래서 좀 들었을 때 네. 좀 전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진짜 너대로 해도 돼. 너답게 해도 돼. 너답게. 너무 많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잘못해도 괜찮고 그런 얘기들. 잘못해도 괜찮고. 네네네. 아, 이번 앨범에 헨리의 이야기를 다 담은 거잖아요. 네. 이 노래들을 다 들으면 헨리라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아, 얘기가 조금 긴데 저는 이 앨범 만들면서 사실 앨범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오. 네, 제가 한 거의 한 8-9곡 정식 들어있는? 앨범 끝났는데 그래서 4개월, 5개월 전에 제가 그때 끝났고 우리 팬들한테 아, 곧 나온다 얘기했는데 그때 네. 다시 들어보니까 아 이게 나 최대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 그 노래들을 다 좀 밀었어요. 와 그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이 앨범 지금 이 Journey 앨범을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제일 가까운 소리들인 것 같아요. 저랑 네. 가장 헨리다운. 네네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트랙 이어가 볼게요. 5번 트랙 우리 집인데요. 피처링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참여했어요. 어떤 분들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대박이죠. 네. 아 일단 저도 너무 많아서 저도 봐야 되는데. 아 8페이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아, 우리 집. 네. 피처링 그레이 씨. 네. 김고은 씨, 박나래 씨, 박준형 씨, 전현무 씨, 제시 씨. 한혜진 씨? 야 예, 진짜 어. 많다. 네. 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아 일단 이 우리 집에 대한 노래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때 우리가 다 집에 무조건 있었어야 될 때 네. 와 너무 너무 심심하다. 답답하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는데 네. 어, 그때의 마음이 어떤 그때의 마음? 다 이 노래 안에 표현했어요. 어. 일단 모든 친구들 다 우리 집으로 부르고 싶었고 네네. 우리 집에서 놀고 싶었고 그냥 즐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내 친구들 진짜 전화해서 한번 녹음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전화해서? 그래서 전화해서 이 많은 분들한테 네. 부탁을 했죠. 아, 전화 통화로 네. 녹음한 걸 이렇게 음원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예, 엄청 재밌었어요. 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녹음이 좀 오래 걸렸다 하는 분 누구 있어요? 이게 다 각자 스타일이 다 달라. 다 달랐어. 뭐 그레이 씨는 이제 네. 너무 막 많은 상황들 줬어요. 상황을 막 아, 그래? 아, 너무 좋아. 아, 몇 시에? 막 이렇게 다 막 그리고 전현무 거의 연기를 형을, 해주셨는데. 네, 전현무 형은 아, 좀 너무 많았어요. 죄송해요. 형 듣고 계시면은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딱 보내가 보고는 한 10개 보내고 나서 네. 내 거 최대한 많이 써야 된다. 알았지? 에. 목소리 많이 써달라. 네네네. 아, 뭐 제시 누나는 뭐 네네. 뭐라고?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근데 갑자기 저한테 내가 동생인데 저한테 막 야 오빠! 내가 바로 간다! 근데 오빠 바로 간다. 오빠 내가 왜 오빠야? 뭐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분들 다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들으면서 이 녹음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네. 진짜 웃겼겠다. 네, 진짜 네. 재밌는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감사의 한마디 전해볼까요? 네, 아, 다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다음에 네, 엄청 맛있는 밥 네, 쏠게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헨리의 앨범 트랙 털기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잖아. 오빠 들었어요. 닉네임 헨리 망부성님께서 1집 데뷔 때 2집 컴백할 때는 댄스 가수였잖아요. 혹시 3집에도 안무를 보여줄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헨리의 멋지고 섹시한 춤 보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아, 멋지고 섹시한 춤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거 비밀인데 제가 방금 안무 연습 끝나고 네네네 이번 주 계속 안무 연습했어요. 야, 그럼 이번 앨범에서도 뜨거운 안무를 아니요,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뜨겁지 않아요. 뭔가 뜨겁지 있네 않아요. 있어. 뜨겁지 않아요. 절대 뜨겁지 않으니까 기대 야. 그런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쩐지 오늘 옷차림이 비범하더라니. No, no, 이렇게 더워서. 댄스하고 왔네. 아, 좋습니다. 자, 네. 트랙 털기에서 소개한 노래 중에 한 곡을 음원으로 들어볼 텐데요. 어떤 노래죠? 네, 그게 있잖아요. 아, 네. 요즘 다들 조금 네. 저 주변 친구들 조금 다 다운돼 있는 것 같아서 업할 만한 노래 Hands Up? Hands Up 예, 듣겠습니다. 좋네요. 한 소절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음원으로 전해드릴까 하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Put your hands up high. 후! 네, 헨리 PH1의 Hands Up 듣고 왔습니다. 닉네임 헨미니님께서요 사랑해를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해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헨리의 글로벌 사랑 고백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헨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헨리 네. 준비됐나요? 아 이거 억울거릴 텐데. 네. 아니 안 억울거려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해라고 고백하기. 자, 네. 자 멜로 느낌 담아주세요. 한국어부터 네. 시작해 볼게요. 에, 에, 오케이 여러분. 사랑해. 아 이런 음악도 오, 오 좋아요. 좋았습니다. 아 그럼 괜찮아요. 자, 네. 다음은요 영어 들어볼까요? 영어, 영어 버전. Okay. Thank you, everybody. I love you. 야, 영어도 좋네요. 자 네네. 중국어 자, 들어볼까요? 중국어. 아, 네. 我的 친애的 宝贝们, 我爱你. 야. 네네네. 모든 버전이 다 좋네요. 또 어디 언어 해주시겠어요? 아, 뭐 계속 할 수 있는데 뭐, 네. 네. 계속 할 수 있다. 자 프랑스어 프렌치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아 bonjour, je t'aime. 캬. 아니.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네, 네. 잠깐 스페인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스페인어 가봅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모르겠어요. 스페인어 고모네스 잠깐 스페인어. 디아몬가? 뭐지? 모르겠네. 아, 디아몬. 오, 어, 그건 다른. 오, 맞아. 어,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자, 닉네임 모닝스타님이 헨리가 한국에 산지 12년 됐잖아요. 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헨리가 외국 방송 촬영하다가 당황스러울 때 한국말로 혼잣말 하는 걸 보면서 와, 한국 사람 다 됐다 했거든요. 어? 아니 제... 근데 심지어 외국 방송 촬영하다가 한국말로 혼잣말 한 적 있나 봐요. 와, 어, 네, 저도 예, 몰랐는데 예, 우리 직원들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야, 영상을. 네, 네. 어, 저도 약간 모를 때, 약간 깜짝 놀릴 때, 아니면 뭐 그럴 때 저도 모르게 그냥 한국말 나와 막 뭐 예를 들어 뭐 아 뭐 예를 들어 뭐 뜨거운 거 마셨어요? 아 뜨거. 아 그렇게. 저, 예, 외국에 있는데 아 뜨거. 이럴 때 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 잠꼬대 있잖아요. 네네. 잠꼬대 녹음하는 어플이 있어요. 어. 근데 저는 네, 요즘 그거 했는데 한국말 하고 있어요. 네. 와 잠꼬대도 아, 이제는 한국어로 한다. 한국 사람 네. 다 됐네 그냥 진짜.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네. 네, 뭐,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냥 뭐 안 돼, 뭐 물론 그냥 한국말이에요. 안 돼, 말이 몰라.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한국말인데 한국말이요. 네, 네, 네. 좋네요. 자 닉네임 귀여워님께서 헨리는 어쩜 그렇게 귀엽죠? 귀여운 건 무해하다고 하잖아요. 헨리의 무공해 하트 세 개만 꺼내서 보여주세요 하셨거든요. 요거는요 저희가 방송 후에 따로 촬영을 해서 볼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 하트 3종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연은 우리 헨리 씨가 네네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그러니까요. 11페이지에 네. 네네네. 여기 비니님 비니님 이번 앨범 제목이 Journey인데요. 헨리 여정의 목표가 있나요? 네. 이번 앨범으로 헨리가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아, 일단 저의 목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목표 안 없어지는 게 아, 저의 목표예요. 목표가 네. 안 없어지는 게 나의 목표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살면서 이제 목표들 다 저는 좀 너무 약간
운이 좋게 다 좀 이루어지게 됐어요. 아, 많은 목표들을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왜냐면 그 이제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유명해졌고 막 예를 들어서 아 솔로 앨범 내고 싶었어요. 솔로 앨범 냈고 근데 그렇게 좀 건방진 거 아닌데 이제 다 그때는 몇 년 전엔 그 내가 몰래 하려고 했던 목표들이 거의 다 됐어요. 아. 근데 그때는 나 목표 없었어요. 그때는 와 어떡하지? 망했다. 나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슬럼프가 그래서 그때 왔었구나. 다시 생각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들 계속 세웠는데 이제는 저는 목표 세우는 게 저희 약간 습관으로 네, 최대한 노력 많이 해요. 계속 이게 없어지지 않게. 네, 없어지지 않게. 전 세계 수많은 팬분들이 헨리의 이번 활동을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팬분들께.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 기다려줘서. 오래 기다려줘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1월 20일 텐션업 초대석 새로운 음악 여정을 시작한 헨리와 함께했습니다. 헨리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라디오에 진짜 오랜만에 한 거라서 너무 좀 설렜고 그리고 우리 하늘 씨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다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좀 노력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방송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많은 분들 아쉬워하셨을 텐데요. 풀 영상을 방송 후에 KBS 쿨 FM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헨리의 우리 집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네,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